짠. 진짜 뭔가 비스포크 에디션인데. 테크의 진심을 담다 테크요정 비티크 BPD입니다. 갤럭시 Z 플립 3 화이트 9월 26일 그 정도 도착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9월 10일 받았습니다. 이 왼쪽에 보이시는 패키지가 갤럭시 Z 플립 3 팬텀 블랙이고요. 이 우측에 보이시는 게 갤럭시 Z 플립 3 화이트입니다. 크기는 동일합니다. 하지만 폴더블 폰을 상징하는 G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원래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의 색상을 가지고 이 제품의 색상을 표현을 했어요. 이번에 도착한 삼성닷컴 전용 컬러 같은 경우는 3종 컬러로 다 넣었어요. 양 끝에 있는 부분이 그레이고 위에 있는 게 화이트, 그 밑에 있는 게 핑크. 이 제품이 어떤 색상인지는 라벨을 보거나 직접 꺼내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 한번 직접 꺼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내용물은 별거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게 또 순리지 않을까. 봉인 실이 두 개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. 이 부분을 칼로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. 삭삭삭삭 해서 빼면 돼요. 전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방식이고요.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잡고 올리시면 쉽게 뺄 수가 있어요. 짠! 진짜 뭔가 비스포크 에디션인데 좀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첫인상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기존 제품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세요. 네, 이렇게 생겼고 하단에 보시면은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박스인데요. 뒤쪽에는 유심 트레이를 분리할 수 있는 핀이 들어가 있고 요 안쪽에는 C2C 방식의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은 어댑터랑 번들 이어폰 이런 게 다 빠져버리니까 약간 리퍼폰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해요. 점점 이렇게 바뀌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개봉기는 구색 맞추기죠. 하이라이트는 삼성닷컴 전용 컬러 화이트가 어떤 느낌인지 첫인상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을 감싸고 있는 제품 보호용 비닐 이거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옆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. 이렇게 빼시면 돼요. 진짜 무광인데 무광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? 좀 달라요. 팬텀 블랙 같은 경우는 약간 사각사각한 느낌인데 이 화이트는 좀 더 잘 안 미끄러지는 느낌인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나? 그레이, 핑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팬텀 블랙이랑 화이트랑 감촉이 좀 다릅니다. 조금 더 잘 안 밀리는 느낌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이트가 좋아요. 자세히 보시면 이 팬텀 블랙도 상단과 하판 이 부분의 블랙이 좀 더 연하고 힌지 부분에 있는 테두리, 측면부가 좀 더 진합니다. 크게 보면 투톤이에요. 그에 비해서 이제 화이트는 확실한 투톤으로 색깔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. 측면부도 블랙이고요. 커버 디스플레이도 블랙. 그리고 힌지 부분도 블랙. 기존의 팬텀 블랙이 갖고 있는 일체감 그거와는 좀 많이 다른 블랙 앤 화이트의 그런 조합입니다.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좀 팬텀 블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투톤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느낌 플러스 쉽게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. 여기 커버 디스플레이랑 힌지 부분의 검은색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측면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. 화이트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. 왜냐면 여기까지 이제 검은색으로 칠하니까 이 제품이 화이트가 맞나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정체성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? 그래서 차라리 측면 부분까지는 좀 화이트를 해주고 힌지 부분은 뭐 블랙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. 잡히는 그립감이 좋아졌는데 좀 더 이제 마찰력이 강해진 느낌입니다.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도 부담이 없습니다. 손에 착 감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폴더블 폰을 사용하면서 에러 사항이 생기는 이유가 디스플레이 부분이 접착력이 살짝 있기 때문에 고양이 털 같은 그런 이물질이 잘 붙어요. 그리고 이 측면 부분에는 이 제품을 열고 닫는데 보호해주는 범퍼가 있기 때문에 털 같은 거를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. 처음 구동하니까 요 상판 이 부분 굉장히 뜨거워집니다. 이 갤럭시 Z 플립 3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요 발열이에요. 인터넷 서핑, 유튜브 감상 이런 것만 해도 발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굉장히 빨리 달아오릅니다. 왼쪽에 있는 게 화이트, 우측에 있는 게 팬텀 블랙인데 월페이퍼가 조금 다르죠? 팬텀 블랙 같은 경우는 바이올렛인데 화이트는 바이올렛과 옐로우 이런 느낌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. 배경화면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. 내 배경화면에 가시면은 종류별로 있거든요. 기본으로 설정된 게 조금씩 다르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.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기존 제품하고 동일합니다. 접혔을 때는 이런 느낌.
플립은 확실히 이렇게 열고 닫는 게 편해요. 폴드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열어야 되잖아요. 그게 사실 너무 힘이 들어가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휴대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확실히 플립이 열고 닫는 게 편하다. 손거울이라든지 뭐 쿠션이라든지 이미 익숙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다. 색상의 일체감 측면에서는 매트 블랙이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좀 더 유니크하고 좀 더 산뜻한 느낌을 원한다면 화이트 이 색상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색상이 워낙 또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컬러를 골라야지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성도가 높은 컬러는 그린인 것 같아요. 그린 컬러가 확실히 좀 색다르면서 쉽게 질리지 않는 그런 컬러인 것 같은데 유광을 좋아하신 분들은 아주 좋겠지만 지문이나 유분 이런 거 묻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점에서는 좀 그린이 좀 많이 아쉽고 만약 무광 컬러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블랙, 화이트, 그레이, 핑크 다 괜찮을 수 있는데 확실히 존재감이 좀 많이 느껴져요. 대놓고 나 좀 쳐다봐줘 이런 느낌이거든요. 블랙 같은 경우는 폰 꾸미기를 하는 게 좀 한정적인데 화이트 같은 경우는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컬러기 때문에 샤넬 이런 스티커 붙이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.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블랙인데? 블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화이트 앤 블랙 복합적으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고 뒷면 부분의 느낌이 어떤지 펼쳤을 때 느낌이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스마트폰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색 패턴이에요. 삼성의 가전 브랜드인 비스포크에서 영감을 많이 얻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인기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. 베이스는 블랙인데 흰색을 입힌 거예요. 상판과 하판 모태가 되는 제품은 이 블랙이고 깔아가지고 만든 제품이 이제 삼성닷컴 전용 컬러다. 자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착 달라붙습니다. 들기에는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힘들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. 먼저 이 팬텀 블랙부터 한번 재볼게요. 185g이 나왔습니다. 네, 185g. 과연 무게가 동일하게 나올까요? 한번 재보겠습니다. 1g이 더 무거워요. 그러니까 이게 도료의 차이죠. 예전에도 이 흰색 같은 경우가 이 도료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무게가 좀 더 나갔거든요.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색상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.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Z 플립 3 화이트 개봉기 및 외관 디자인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.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는 블랙 앤 화이트라는 투톤이 도드라지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취향에 따라서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비스포크 에디션도 많이 연상되고 크루엘라 영화 보면은 이 주인공 엠마 존슨 느낌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. 트렌디한 그런 색상 조합인 것 같아요. 갤럭시 Z 플립 3를 비롯해 200만원 상당의 증정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니 응모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테크여중 BTK BPD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